すごい。첫날은 늦잠을 자가지고 빵을 들고 게시실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빵, 커피. 와, 날씨 미쳤는데 진짜. 미나상 고니치와. 와타시와 팡스토어 데스. 오하이오, 오하이오. 오하이오.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산책을 하려고 여기 주변에 오호리 교엔, 또 일본 하면 공원이 빠질 수 없죠. 네, 일본 가면은 항상 교엔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 내무니까. 하이. 바이브 미쳤다. 완전 니폰스. 에, 니폰노 바이브. 쓰게. 보리스. 날씨 미쳤고요. 온도수도 완벽하고요. 애들 축구하고 있고요. 에, 가와이. 그러니까 축구 선생님. 에, 스고이. 너무 잘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오리랑 너무 다른데? 민감하다 애들이. 오리 잡는 재윤씨 스고이. 오! 헬리콥터를 놀랐다! 오호리파크 호수. 저는 사실 이거 두 번 봐서 감흥이 없는데 이 친구가 찍어달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남깁니다. 어떤가요? 위에? 저, 아니 저 위에서. 저 위에요? 에스바라시. 재윤상, 오호리 파크 스키 데스카? 다이스키요. 아, 다이스키. 에, 스게. 스타바쿠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지차 티라떼. 이게 약간 일본에만 있습니다. 도전? 저희는 라인페이로 결제할 겁니다. 돌체가 없어. 아, 돌체 나 있을까? 스토지티라테 토르 리커피 아이스. 라인페이 결제 완료. 저희는 가타벅스에서 포지 차이티 라떼를 맛있게 먹고 뷰를 즐긴 다음 점심 먹으러 갈 거고요. 아, 배고파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는 곳은 돈까츠를 파는 곳인데 이곳도 역시 2022년에 선정된 일본 100대 돈까스 안에 들어있는 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 타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큐 패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큐 패스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전 큐슈 가능하고요. 하시면 이렇게 입장권을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탑승하시면 3번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3번 정류장에서 탑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고, 표지판에 내리려고 할 때 3번에서 탄 사람은 요금이 얼마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3큐 패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티켓과 함께 3큐 패스를 보여주면 패스됩니다. 예, 버스에서 도착했다고 해서 일어나시면 안 되고 버스 정류장에 정차 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도착을 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공しました. 돈까츠 와카바. 역시 맛집은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메뉴 주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점심 로스가스 등심 돈가스 하나랑 전두리 하나 볼 예정입니다. 이게 진정한 맛집의 맛입니다. 히터치. 난 진짜로 소스가스. 고소한 뭐. 아. 토크대. 고소한 ラジフリーですけど。ラジ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で検温とアルコール消毒お願いします。アルコールで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ビジビーこのビジビーなんでユージャーソース、ユージャーソース。ヒマラヤソース。ヒマラヤソース。あ、大丈夫です。あ、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로스가스 점심 정식이랑 밥도 흰밥이랑 잡곡밥 선택하실 수 있어요. 따란 돈까츠 동.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말고도 와사비 소스 있어요. 진짜 개맛있어. 로스카스인데 입에서 존나 살살 녹아요. 동굴에 있는 거는 약간 소스가 묻혀져 있는데 진짜 맛있어. 제가 도쿄에서 먹은 100대 돈가스보다 두 배 더 맛있어요. 아이. 에이 오마이 오이시. 계란이 완전 보들보들. 기존의 유자소스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 향이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어. 아, 뭔가 왜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향인데 너무 맛있어. すごい. 저 이제 돈가스 먹고 나왔는데 돈가스 맛이 어땠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없어. ASMR? 약간 꽃별로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1100. 이렇게 쪼쪼만 한 게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 진짜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생일 선물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거 너무 예쁜데? 아? 너무 귀엽다. 딱 쓸리고 나. 3300엔. 너무 예쁘다, 근데. 40만 원. 저희는 지금 나카스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저쪽 거예요, 저쪽. 에, 스고이. 존잘 이재윤. 에, 후쿠오카 바이브. 이치란 라멘 번잠. 에, 스고이. 개나한 시티. 오이시. 에, 스고이 가차샤. 약간 갖고 싶은데? 동현이 형 같다. 방현상. 나 짱구 있으면 짱구 뽑고 싶은데. 짱구를 찾아봅시다. 원펀맨? 울트라맨. 아, 울트라맨. 에, 역시 스바라시 BTS. 진짜 크다. 한국도 안 돼. 맞아, 맞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도라에몽 스파이 패밀리 기카스. 아니 근데 진짜 신짱 빼고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의 신짱이 이 정도 위기였단 말인가? 아니면 판권을 막 여기 안 파나? 아 얘네도 반다이지. 아 그래?
아 그럼 약간 반다이 애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어 원피스 카드 배틀한데 이거 그런가 보다. 까츠라 이츠 오 8,000원 귀엽다 이거 괜찮은데? 저는 파일이 좋아합니다. 괜찮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 완전 조립하는 거네. 아 여기 갖고 싶다. 그게 사. 그건 뭐야? 약간 순한데?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피규어야. 야 쓸데없는 선물 교환하기 하기 좋겠다. 어. 어 진짜. 근데 이건 별로 퀄리티가... 귀엽지 않아. 뽑기에는 관심 없으세요? 결국엔 조치곤란 됩니다. 아 그렇죠. 한때 제가 뽑기에 10만원 먹고 싶었는데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 옛날에 이런 오락실에서 아 이런 데 와서 돈 뜯기고 됐어. 오오오 오, 오. 오 뭐야? 돈 넣으라는 거 같은데? 바비 녹지 보러리라 게임이다요. 게임의 나라 일본. 하와이? 저희는 지금 캐널시티에 왔는데 전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고 대현이가 혼자서 영상을 찍어온다 해가지고 과연 어떤 영상을 찍어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시쿠나루 오이시쿠나루 뭐해? 뭐해? 쉬운